시댁에서 큰 신명 온다 하면은 좋아서 그 신은 받으려면서.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 수미야, 이게 니야. 50만원 넣어. 사실은 확인하려고 이거 잡았다고 니 강은 아니잖아. 동작 귀신 잡았어? 뭐예요? 자, 금방 동작 왔지. 귀신을 잡아온 거야. 그래서 이, 얘 몸에 지금 딱 실려버린 거야. 아, 그래. 귀신이, 귀신이 오면 진짜 실제 이래요. 어떻게 왜 제보하지?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에 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전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친언니가 어떤 가게를 하러 나 이 가게 할 거야 같이 보러 가자 그러면 그 가게에서 사람 죽은 것까지 제가 다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죠. 보이시기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계속 누군가 들리는? 이제 제가 지금 술집에 있거든요. 술집에서 장사를 하는데 밤에 이렇게 있으면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는데 저는 남자가 노래하는 소리를 막 노리가 들리고 막 이게 환청이라 그래야 되는지 저도 막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명도 굉장히 심해요. 소위 말해 그 무속인 집에 찾아가면은 오지 말아라 막 그런 말도 듣고 네 팔자는 네가 다 알 거다라는 말도 듣고 소위 말해 신엄마라 그러잖아요. 신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막 뭐 신구슬을 하려고 신내림을 받으려고 해도 그 비용이 뭐 얼두당당 이렇게 막 부르시고 막 하니까 얼마 몇 군데 다니셨어요? 많이 다녔죠. 언제부터? 다니기는 20살 초반부터 다녔어요. 대부분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나요? 누구를 받아야 된다, 너는 누가 들어와 있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한 3년 전인가? 무슨 선녀 보살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신내림을 받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저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머니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선녀 보살도 저한테 할머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끊고 갈게요. 좀 앉아서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시작을. 지금부터 볼 때 우리가 다르지 않았다. 너 다 알고 있었잖아. 네. 알면서 왜 떡으로 댕기노? 신을 네가 다뤄라. 신명에서 본인을 다뤄야 되는데 본인이 신을 다룬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딱 지어 흔들 때 그때마다 또 찾고 너의 죄를 네가 아나? 응? 왜 우노?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본인 스스로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느낌 예감으로 아무리 줘도 흔들어도 몰라주니 대주를 꺾어봐도 모르고 본인을 이만큼 힘들게 꺾어봐도 모르면 저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꺾어봐. 그래야 굴복할라. 네, 이렇게 조상을 너무 앞세워서 조상들이 신이 벌써 이미 되어버렸고 뭔가 모셨다가 없앴던 적 있나? 아니요, 전 뭘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했는데 이거를? 신을 울렸었나? 아니요. 그러면 뭐 자꾸 흔적이 보여서 그래? 그냥 제가 물 떠놓은 게 다예요. 나는 벌써 자기가 신이다. 내가 그러고 올라왔다. 딸이 크니까 감당이 안 되지, 엄마. 어? 저 조그만 게 지금부터 환청이 들린다고. 응? 조그만 게 벌써부터 환청이 들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엄마의 네 죄잖아. 너의 죄다. 네가 모르쇠 하고 있고 물 한 그릇 떠놓을 때마다 더 알 것이고. 물 떠놓은 적에다가 신만 있을까? 귀신도 왕래를 하고
거주도 왕래를 하고 아이한테 이미 기운이 넘어가고 있다. 너가 바로 서면 저 증상은 저 걷어줄 거야. 왔냐? 절하고 물 떠주고 아니냐? 어디 부사에서 내보고 제자를 안 했나? 내보고 신일 안 했나? 맞나 안 맞나? 그 꽃 같은 그 선녀가 나한테 신일 안 했나? 신 받자. 아니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서라도 신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 어미하고 니하고 싸움박질도 하게 만들었던 게 내다. 알제? 그 예쁜 보살이 말도 예쁘게 해주더만 이 무식한 무당을 만나가지고 말이다. 내를 이렇게 잡아오게 만드노.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 무당. 할머니 오늘 좋은 곳으로 가셔서 저도 제 딸하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정말로 나도 살아야겠어요 이제. 내 어머니를 죽인나. 내가 스무 살 때부터 도대체 얼마나 아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날에 이렇게 부정이 끝에 이 할머니가 나 피워오고 갑시다. 네, 누구세요? 예. 시원해. 시원하시지요? 시원해. 오늘날에 박씨로 가져가네. 시댁 박씨로 가져가네. 시원해. 우리 막내 고모네. 예. 말씀을 하세요. 고모, 막내 고모. 뭐라 하노? 쌤 봐라. 쌤 봐라. 이걸 봐. 시댁에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가신 분 제일 먼저 들어선단 말이야. 너희는 우리 원앙자가 제일 먼저 앞을 쓴단 말이야. 이게 주인공 맞아. 이 혼가들을 보내야 오늘 너는 신명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나머지 조상들은 쌤이 풀든지 지금 앞으로 계속 니한테 풀게 만들 거야. 그리고 제자가 되려 하면 제자 스스로들 신이 오기 이전에 조상이 먼저 와. 너는 시댁에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야. 네가 경우 있게끔 네가 해야 돼. 그래야 경우 있게끔 줄을 서. 친정이 먼저 들어오는 건 맞기는 맞아. 너한테 친정이 제일 많이 와 있어. 친정 조산들이. 허나 너가 줄을 세워야 되겠지 지금부터. 알겠지? 네. 자, 다시 가볼게요. 할아버지, 이 제자 보세요. 한번 살아보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저 조선들 찾아가본들 알아주는 이 없고. 어느 누구는 교회를 가고 어느 누구는 절을 가니. 할아버지 억울하다 하지 마르시고 오늘 이 손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들라 하고 가세요. 너무 살고 싶어서 계속 내가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좀 찾아줄까 알았더니. 할아버지 이제 저 보세요. 제자 보세요. 오늘 이 손부한테 왔다 갔다 한 거 싹 닦아 가시고 몰랐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부가 다시 제대로 이제는 닦고 가고 알고 간다니 오늘 이 계기로 잠시라도 있다라는 거 일러주시고 오늘 풀고 가시고.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 손
손부한테 왔다 갔다 했던 흙 저기 걸려 싹 닦아가고 저도 한번 닦아가고 합시다. 닦아갑시다. 할아버지인데요. 아, 나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그래 타사가 지가고.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누가?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가? 뭐라 하지, 당연히. 화가 나. 나 누나한테 해라, 수미야.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 이거 아니고. 죄송하다고. 조상의 마음도 몰라주는데. 너 그 집 조상도, 조상의 마음도 몰라주는데. 남의 집 조상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겠다고 신을 한단 말이야. 당신이 이만큼 억울하다는 거, 니도 직접적으로 이 가슴에 한번 느껴보라고. 네.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 신이 와도 너는 니 원정 풀기 바빴지. 신명이 와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거야. 오늘 선생님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신이 굉장히 궁금하고 뭘 만나고 싶었겠지. 신은 늘 계셔. 옹골찬 신은 맞아. 근데 조상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 조상을 풀어줄 마음보다는 네 마음 풀기가 바쁜 거야. 시댁에서 큰 신명 온다 하면 좋아서 그 신은 받으려면서.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 수미야, 이게 니야. 의심만은 너. 진짜 맞을까? 있을까? 혹시나. 느낌은 있지만 내가 못 겪어봤으니까, 안 겪어봤으니까. 설마 내 몸이 움직이겠나? 사실은 확인하려고 이거 잡았다고 니 강은 아니잖아. 없잖아. 그 밑에 베이스 다 깔려있는 거 다 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니한테 의심받으러 가면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니 굿 왜 해줘야 되는데? 뭔 말인가 알겠나? 느껴봤나? 한 조상이 되었든 두 조상이 되었든, 귀신의 사뜻한 마음까지 느껴봤나, 금방? 순간적인. 신은 그 마음 안 준다. 수미야, 너 언니, 아는 언니는 누군데? 죽은 언니 있지? 아는 언니가 동생이가, 야. 야, 자살로 가나가 누구? 빨리 이야기해. 친구, 딸 친구. 눈 뜨고. 딸 친구, 학교에서 여자애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죽었댔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지? 가자. 그래, 가자. 울지 말고. 저 친구 때문에 따라왔어? 갈 데가 없어서? 수미야, 이런 영가들이 네가 물을 떠놓으니까 영가들이 아주 들어올 수 있도록 네가 길을 열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너가 제자니까. 네가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행위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네가 열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딸이 그 집에서 사니 그 딸을 통해서 계속 왕래를 하는 거야. 이제 알겠나? 그래서 모르는 행동은 하면 안 돼, 제자가. 여기가. 동자야, 쌤 봐. 할머니 봐. 무섭지? 동자에게는 무서운 거야, 할머니가 이러니까. 근데 엄마가 네가 여기 딱 지키고 있어. 바보 같은 게 엄마가 자꾸 모르고 귀신들하고 논다고 바빴다. 근데 이제 제대로 알고 가게 해줄게. 제대로 지키고 가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그러니까 울지 말고
무섭다 하지 말고. 신은 심장이야. 원래 여기에 다 계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가 아파. 신명이 안 풀리는 날 제자들은. 누구지? 우리 엄마가 나 싫어했어. 싫어하는 게 뭐 아니라 몰랐어, 동자야. 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으로 오는 게 신인 줄 알아. 너는 그런 신이 아닌데, 하늘에서 오고 다 이렇게 온 동자애긴데 엄마가 잘 몰라. 엄마 성이 뭐지? 엄마는 박사. 너는 어디서 온 동자지? 나는 엄마 아빠한테서 왔지. 그렇지. 왔다 가자. 동자 귀신 잡았어? 나 목말라야. 넌 누군데? 나 목말라야. 그러니까 넌 누구냐고요? 나 우리 오빠 따라왔는데. 누군데? 우리 오빠 동생. 그래, 어느 동생? 뭐예요? 나 금방 동자 왔지. 근데 칼을 쥐어준 순간 귀신을 잡아버린 거야. 나이스크림. 동자가 지금 동자를 동자가 이 집에 박씨 가정에 귀신을 잡아온 거야. 그래서 얘 몸이 지금 딱 실려버린 거야. 아이스크림. 귀신이 오면 진짜 실제 이래요. 그래, 내가 잡아왔다. 오늘 이거 실렸어요. 감사합니다. 몰라줬는데 오늘 오니까 기분 좋아요. 오늘 박동자한테, 여기 박동자한테 딱 잡혀왔네. 오늘 시흥큰 푸시고 이 제자라 그렇게 가세요. 네. 그러면 가봅시다. 오다리 들고. 동자가 지금 와있어. 네.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는 이렇게 귀신도 잡아올 수 있는 동자예요 하고, 실력 있는 동자예요 하고 지를 일러주는 거야. 동자의 이름은 앞으로 닦아가면서 찾으면 돼.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잘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다시 줄 테니까 동자 물, 그리고 기물은 막 던지면 안 돼. 네. 할머니한테 혼나. 네. 죄송합니다. 이거 던지면 돼, 안 돼? 안 그럼 엄마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너가 이거 딱 잡고. 네. 엄마 몸에 지금 귀신을 잡았지? 그러면 동자가 다시 실어서 동자가 다 이 칼로 엄마 몸을 다시 쳐내. 그리고 아빠도 보고 쳐줘야 되고 형아야들도 쳐줘야 되고 누나야도 쳐줘야 되겠지. 그래서 엄마 몸 일체 다 치고 박동자가 온 이유 박동자가 되어서 할머니한테 오는 거다. 네. 가자! 동자 다 쳤어? 다 바로 설고 신장 내리지 말고. 뜨거워. 뜨겁지? 손바닥 열이 나지? 할머니가 치니까 뜨겁지, 그렇지? 무슨 칼인지도 모르고. 그래, 너가 그렇게 뜨겁고 하는 분을 모시고 오는 동자애기다. 정확하게 잘 모시고 왔다. 허나 엄마가 모른다. 그래, 오늘 박동자 기분 좋나? 니부터 안 풀고는 안 되겠나? 머리가 시원해. 동자야, 더 잡아올 귀신 있나? 없지? 없어요, 이제.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엄마한테 와서, 이제부터? 엄마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엄마 지켜주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인지 아닌지, 제일 궁금해서 오늘 이걸 신청한 것 같아요. 제자이긴 합니다, 실제. 옹골찬 제자가 분명하고, 신명이 꽉 차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오는 신명을 제대로 판단을 지어주지 못했고, 신은 뒤로 하고 조상을 너무 많이
알아준 격이고, 그래서 제자의 어떤 의식과 절차와 그리고 왜 해야 되는 행위,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 자기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어느 무당의 그 입세에 놀아났든 자기 스스로 뭐 물도 떠놓기도 하고 향도 피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진짜 신을 만나기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모든 것들이 막을 쳐놓지 않았나 싶어요. 신이 너무 깊어서 그렇다 니가. 저도 일단은 뭐 이 길을 가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의심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심을 많이 했었고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었고, 근데 이제는 의심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 남편 지금 애기들 아빠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고, 아까 진행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불쌍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그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저는 힘내서 더 살아야 되고 선생님 뵈러 와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